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d found no water, 그리고 그들은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marched 3 days in the wilderness. 그 전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3일간을 광야에서 계속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And found no water. 하지만 그들에겐 물이 없었죠. Water means 더토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Which had not yet been given to them. 그 하나님의 물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없죠. Rabbi Elazar says that it's true. Elazar 랍비는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that Torah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그 토라라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When they came to the bitter water of Mara.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마라의 물, 쓴 물에 당도하게 됩니다. 혹은 도착하였습니다. Hashem showed him a tree. 그리고 요데바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The tree means 토가.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이제 토라를 의미하죠. And it means the Holy One, blessed be He. 그리고 그 나무란 사실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It was when they arrived at Mara that they entered fully into the covenant with God.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였을 때 사실상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re 거기서 he made for them a statue and ordinance. 거기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의 계명을 만드셨고 ordinance, 하나의 어떤 규칙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세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And they marched 3 days in the wilderness and found no water.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 Va'yelhu shloshet yamim ba'midbar ve'lo matzu ma'im. 그리고 그들은 3일간 광야를 행진하였고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Water means nothing if not the Torah. 물은 다름 아닌 토라를 의미합니다.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Ho, everyone that thirst, come to the water. 오, 목마른 모든 자들이여, 물을 마시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라는 비슷한 구절이죠. Rabbi Isa said, 이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And who gave them to God here? 여기서 과연 누가 토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For until now, the Torah was not yet given to them.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혹은 그 누구도 토라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그들에게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에게 토라를 주었냐라고 묻습니다. Rabbi Elazar said, 엘라자르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hey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to gaze and perceive, but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moved His precious splendor from there.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전번 영상을 보시면 홍해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함께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황홀함에 빠져서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숨기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들은 계속 여정을 하는 이유는 그때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온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To gaze and perce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려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그들로부터 숨기셨습니다. They went in order to conceive him, but did not find him. 즉, 어떤 의미로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그분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We have learned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is called Torah.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거룩하신 그분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명한 카발라의 어떤 격언 중에 하나가 그분과 그분의 이름은 하나이다 라는 뭐 이야기가 있죠. 사실상 이제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어떻게 어떤 주체와 주체의 이름이 하나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Therefore, 따라서 water is Torah.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Torah is the Holy One. 그리고 토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이야기했습니다. While they were still traveling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에 A different government of the other nations appeared to them. 다른 나라의 혹은 다른 민족 그의 다양한지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어떤 이게 governmen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나 한번 그냥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한 관료가 혹은 이제 한 위정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at one which dominates the wilderness. 아, 광야를 지배하는 한 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And it met them there.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를 다스리는 자는 영적인 의미라면 이제 영적인 광야를 담당하는 영적인 담당자가 되겠죠. Then Israel saw that it was not the precious splendor of their king.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를 봤지만 그는 자신들이 그 전에 봤던 그들의 주인, 즉 그들의 왕의 아름다운 영광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This is what is meant by.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8절에 And when they came to Mara, 그리고 그들이 마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s of Mara. 그들은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Why? 왜 마실 수 없었습니까? For they were bitter. 왜냐하면 그들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쓴 것이죠.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Their souls were not gratified. 그러자 그들의 영혼은 gratified. 그러니까 not gratified. 이제 기쁘지 않았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전혀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았다는 거죠. 기쁘지 않았습니다. As before. 전과 같이 말이죠. And 따라서 even more. 심지어 he had come to accuse them. 그는 그들에게 따지기 위해서 나와 왔습니다. This is what is meant by. They are still traveling in the wilderness to run over to the other nations. Stop.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cried to Hashem. 그리고 그는 요드에바웨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And Hashem showed him a tree. 그러자 요드에바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A tree.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왔죠. 물이라는 것은 토라이고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무라는 것도 토라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여기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쓴 물이라는 것은 좀 별개로 보고요.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시면 She is a tree of life to those who lay hold on her. 그녀는 한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혹은 그녀는 한 그루의 생명나무입니다. To those, 누구에게? 바로 그녀에게 예, 눈길을 주는 자는 이라고 볼 수 있겠죠. Dictive et chayim hi la machazik ba. 아,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녀를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요. 그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녀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And Torah means the Holy One.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토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bbi Abba said, 아바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Tree means the Holy One, blessed be He. 나무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죠. 나무는 토라인데 토라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신명기 20장 19절을 보시면 For a man is the tree of the field. 참으로 사람은 들판의 나무이다 라고 이제 직역이 되고요. The tree of the field. 들판의 나무는 assuredly 분명히 is the tree of the field of the holy apples. 거룩한 사과들을 품고 있는 들판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Meaning, 즉 이것은 This field is Mahut.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field, 들판이라는 것은 말코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판의 나무라는 건 결국 말코트의 제이람핀을 의미하는 거죠. The tree of the field refers to 제이람핀. 그래서 들판의 나무는 제이람핀을 의미합니다.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And when the splendor of the glory of the king, 그리고 왕의 영광의 빛이 appeared over them, 그들 위에 나타나였을 때에, then,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he had cast into the waters, 모세가 그것을 물속으로 던졌을 때에 The waters were made sweet. 그 물들은 달콤하여졌다. What is the meaning of?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d the waters were made sweet. 물이 달콤해졌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It means that the accuser has become advocate.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발자가, 즉 여기서 고발자는 아까 광야에서 나왔던 어떤 영적인 광야의 담당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앞에 구절 보시면 심지어 그 사람은 그들을 고발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죠. 그 자가 이제는 advocate,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abbi Abba said, 아바라비가 이야기했습니다.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Israel first entered into the covenant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갔을 때에, 진입하였을 때에, they did not enter properly.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으로 적절히, 그러니까 올바르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Because 그 이유는 they circumcised but did not uncover. 그들은 할례는 행하였지만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은 제거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은밀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내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들춰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us, 따라서 the holy sign was not revealed.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표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But, 하지만 when they arrived there, 그들이 그 마라에, 마라라는 곳으로 도착하였을 때 두마가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 There, 거기서 He made for them a statue and an ordinance.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의 계명, 하나의 법을 제정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Which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at Israel entered into the two holy parts.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두 개의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말코트고 하나는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Which they merited by the circumcision and membrane uncovering. 그것들은 바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는 하나의 스태츄와 하나의 ordina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Sham, Sam, Lo, Hok, U, Mishpat. 그래서 하나는 Hok고 하나는 Mishpat인데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말코트를 의미하고 하나는 예소드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코트와 예소드는 상징적으로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그 앞부분을 하나님께 들춰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의 뭐랄까요?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가는 혹은 성장해 가는 어떤 과정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부정한 면을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춰내는 약간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말코트의 단계, 즉 영적인 성장의 의미에서의 말코트의 단계까지는 왔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예수도의 측면을 얻게 되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at revealing,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러냄으로써 혹은 예소드로 들어감으로써 in which, 거기서 their sign, 그들의 표식은 was uncovered and revealed, 그들의 표식은 하나님 앞에 들춰지게 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called a statue and ordinance. 그들은 바로 하나의 계명과 하나의 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네, 히브리어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는 하나의 제가 계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 입으로는 이제 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으로 사용했네요. 아무튼 처음 등장하는 혹라는 것은 이제 말코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는 것은 뒤에 나오네요. 네, 미슈파트는 이제 예수들을 의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코트, 혹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15절에 보시면 Anne gives food to her household.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식솔들에게 음식을 줍니다. And a portion. 그리고 분깃을 나눕니다. 여기서 이제 a portion. 여기서 뭐 a portion to her maidens. 그녀의 어떤 여종들에게 이제 분깃을 나눠준다 할 때 여기서 분깃이라고 해석된 게 이제 혹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쿠트와 연결시킨 거죠. 왜냐면 여기 주어가 여성형으로 써 있기 때문이죠. 또한 It encompasses Mahut and alludes to her circumcision. 따라서 여기서의 그녀는 바로 말쿠트를 의미하고 또한 할례 행위와 연관지어집니다. Ordinance,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 보시면 An ordinance of Elohim of Jacob.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의 어떤 계명 혹은 법이라는 것이죠. This is Yesod. 이것은 예수들을 의미합니다. Alluding to Mohin that are revealed through the membrane and covering that is called ordinance. 즉, 자신의 그 앞부분을 들춰냄으로써 모힌, 이 모힌이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브레인을 의미하거든요. 두뇌, 뇌를 의미하는데 이제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정수를 어떤 좀 더 높은 단계의 영을 이제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쿠트보다 하나 더 높은 이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ordinance라고 부릅니다.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hook 이게 단계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슈파트가 되는 것이겠죠. And there he tested them.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들을 테스트하였다. Namely, 즉 다시 말해 with his holy sign. 즉 그분과 관련된 거룩한 그 표식. 그로써 그들을 테스트하였다는 것이죠. Since it is a statute. 왜냐하면 그것은 statute. 앞에서 하면 이제 호크겠죠. 즉 말쿠트의 단계이기 때문에 it can be tested. 이것은 테스트될 수 있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참으로 this is a statute for Israel.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Ki hok le Israel hu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호크이다. 그러니까 네,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계명이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이라고 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이다. Rabbi Iba Saba 장로 이바랍비가 said in his book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refers to that holy staff.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홀 여기서 staff는 이제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바 아마르멜라 후 후트라 크리샤 regarding which is said, and Hashem showed him a tree.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지팡이 같은 거 있죠, 막대기.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지팡이를 나타내는데, 거룩한 막대기를 나타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일컬어집니다. And Hashem showed him a tree. 요데바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네, 이번 파트도 짧았는데요. 정리를 하면요. 일단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흔히 이제 무리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이 네, 달콤하게 변합니다. 다른 편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쓰다라, 맛이 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 있으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심판의 속성으로만은 존재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대변되는 달콤함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써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을.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시면 마라의 쓴물이 달콤하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토라는 지금 제이람핀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제이람핀은 티페레트나 예소드나 다 가운데 기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운데 기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운데 기둥은 약간 오른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상태로 왼쪽을 포괄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손자인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가운데를 대표하죠. 그리고 요셉은 옛소드로 대표됩니다. 근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특징은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동반해서 그것을 품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세상은 약간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더 무게를 두고 뭘 하든 약간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약간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달콤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속성인 제이람핀을 대표되는 이 나무 혹은 막대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물속에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변화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할례로 대표되는 말쿠트의 단계는 진입을 했고 이제 이 마라의 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옛소드로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할례 받은 곳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내는 약간 좀 더 신뢰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라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제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것이 마라라는 것이 이제 말장난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전번 불임절 관련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으면 마라 대신 모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와 모르가 한 끗 차이죠. 약간 언어 유의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그녀의 모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녀의 몰약. 그럼 몰약이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향신료 중에 가장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쓰다라는 부정적인 약간 심판의 속성만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약간 자비의 속성이 가미된 어떤 그런 속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불임자 영상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모르라는 것은 약간 남성성적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쿠트와 모르로 대표되는 제이람핀의 연합. 연합을 통한 아름다움과 달콤함 그리고 어떤 기쁨을 의미하는 면에서 또 그것이 이제 시사하는 상징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언급했던 들판이라는 표현이 말쿠트로도 대응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들판은 꼭 말쿠트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라의 물이 아직 쓴 상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하지 않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이긴 한데 이제 심판의 속성만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들판도 전번 영상에 나왔던 들판이라는 것은 이제 좀 열린 공간을 의미했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하지만 들판이라는 상징성이 말쿠트와 연관되어지면서 보호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신 땅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처럼 이제 사신 땅 혹은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위해서 구입한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제 그 들판은 약간 그냥
한 불특정한 들판이 아니고 그 들판이기 때문에 마이코트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들판의 나무라고 표현하면 이제 마이코트의 남편이라고도 볼수 있는 마이코트의 제이람핀, 그러니까 제이람핀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생명의 나무와 연관을 짓는다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제이람핀을 의미하고 또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상징성으로 얽혀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번 영상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나아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세를 따라서 나왔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완전히 저도 이해한 바는 아닌데 광야를 담당하는 약간 영적인 관료 같습니다. 뉘앙스상 약간 이집트 담당하던 영적인 관료가 처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광야의 관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관료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그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모습이 본인들이 바로 홍해 끝나고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너무나 초라한,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죠. 실망하면 이제 얼굴빛도 어두워지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마라에서 발견한 물을, 즉 마라에서 발견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긴 한데 심판의 속성만 가득한, 심판의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쓰기 때문이다. 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그 광야를 담당하는 그 아마 이 영적인 이 담당자가 보통 이제 천사들도 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서 있는 천사들도 있고 심판의 속성도 서 있는 천사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아마 심판의 속성에 속하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광야를 담당하는 면에서 약간 연관선상에서 심판의 속성에 서 있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이람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자 달콤해지면서 고발하려던 그 천사가 이제 중재자가 되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두둔하는 약간 그런 입장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별로 기쁜 모습으로 광야를 걷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뭐 이유는 있죠. 전번 영상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숨기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미하고 토라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과 이제 카발라적 의미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갔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그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지혜는 크게 빛하고 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뭐그 외에도 다른 상징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통해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얻었던 기쁨을 계속 찾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점차점차 이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물론 도움은 있어야겠지만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좀더 같은 빛, 같은 물이라도 좀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점점 성장하는 길로 이제 이끌고 가고 계시죠. 여기서도 전번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전히 같이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내 산까지는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지금 예소드의 단계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말코트에서 예소드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두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는 하나는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표현되고 하나는 미슈바트라고 표현돼서 하나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계율,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